임진왜란의 영웅 광해군은 왜 쫓겨났나? 조선 제15대 왕 광해군의 숨겨진 이야기를 벗겨보겠습니다. 지체 말고 당장 죄인을 압수하라! 1592년 4월 13일 부산에 기습적으로 상륙한 일본군이 무시무시한 기세로 수도 한양을 향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대체 조선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사건은 뭘까요? 임진왜란. 맞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온 일본군 앞에요. 조선 남쪽의 성들은 차례로 차례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불과 보름 뒤였던 4월 28일 조선 조정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북쪽으로 피난하여 회복을 도모해야겠다. 당시 조선의 왕이었던 선조가 신하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한양 도성을 버리고 떠나겠다. 즉 파천하겠다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한 신하가 파천에 앞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기 전에 해야 되는데? 그렇죠. 자, 한번 보시죠. 대계를 정하시어 사직의 먼 장례를 도모하소서. 그러니까 이 말은 큰 계획을 정해서 나라의 장래를 도모하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조선의 큰 계획이면 이제 대를 이룰 계획이죠. 다음을 정하자. 맞습니다. 그런데 자, 이 선조의 파천과 조선의 세자 자리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길래 이런 제안을 했을까? 왜 이런 제안이 나왔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파천하다가 갑자기 왕이 잘못될 수 있죠.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찾아와서 뭐 죽일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당시 이 조선의 세자 자리가 비어 있었거든요. 바로 이 비어 있는 세자 자리. 지금 전쟁 터졌으니까 위험한 상황이니까 파천하시기 전에 채우십시오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선조의 뒤를 이을 세자로 낙점된 인물 누구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선조의 아들 광해군이었습니다. 불과 하루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와, 하루도 안 걸렸어요? 네. 급하니까. 급하니까. 세자를 정하라는 제안이 있던 그날 밤, 조정에서 광해군이 바로 세자로 결정됐고요.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정식으로 책봉되었기 때문입니다. 와. 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전란에 입사인 조선의 세자로 낙점된 18살의 광해군. 자, 이때 광해군은요, 조선의 차기 왕이 됐다는 기쁨, 당황스러움, 사실 이런 거 느낄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면 광해군이 보따리를 싸가지고 피난길에 오르는 길이었거든요. 지금 막 밀려오고 있잖아요, 지금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4월 30일 새벽. 그렇게 광해군은요, 선조를 따라 경복궁을 나서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광해군이 세자가 된 지 한 달이 지나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광해군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광해군한테? 왕세자에게 조정을 나누어 주겠다. 일국의 왕과 다름없는 책임감을 가지고 반드시 이 나라와 백성을 보위하고. 아닙니다. 이건 광해군?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옵니다. 이제부터 네가 이 나라의 왕이다. 무슨 일이지? 자, 지금 뭐지?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지금 선조가 아들 광해군을 보고 왕의 역할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렇게 부릅니다. 분조, 나눌 뿐 조정조. 그러니까 임진왜란의 이 위급한 상황에서 조정을 둘로 나누자는 거였죠. 자, 조선 조정을 둘로 나눈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죠? 이해가 안 돼요. 자, 과연 선조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들을 좀 세워서 아들이 좀 지휘하고 난 여기에 있으려는 게 아닐까요? 아들을 평생하게 한다고요? 아니, 어떻게 아, 잠깐만요. 네. 이건 정치예요. 아니, 정치여서 아들을 정치, 정신 차리세요. 이건 정치예요, 지금. 아니, 이게 맞아요? 이게 맞으면 좀 충격이네요. 그러니까 좀 충격인데? 우리 보였잖아요, 정치. 진짜로? 조선은 정치예요. 그러니까, 근데 말도 안 되죠, 이거는. 맞습니다. 오! 맞습니다. 오! 진짜요? 말도 안 돼. 전신대 좀 차리세요. 조선 정치예요. 자, 이때 선조는요, 신하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허기다. 천자의 나라에서 죽는 것은 괜찮지만 외적의 손에 죽을 수는 없다. 외적의 손에 죽을 수는 없으니 조선을 떠나 천자의 나라로 불렸던 명나라에 망명하겠다는 겁니다. 자신은 보다 안전한 명나라로 떠날 테니까 아들 광해군이 조선에 남아서 전란에 휩싸인 나라를 책임지라는 거였습니다. 이야, 진짜. 자, 이렇게 혼란에 빠진 조선을 수습하기 위해 광해군은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 걸음 걸으면 아홉 번 넘어지는 험한 산길에도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신하들은 물론이고요, 세자인 광해군까지 들판에서 노숙을 해야 될 정도였습니다. 자, 그렇게 강원도와 평안도, 황해도의 여러 고을을 옮겨 다니면서 공석이 된 고을의 수령, 사또들을 임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 지방관들이 올렸던 상소와 보고서를 처리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임진왜란 이후 마비되었던 조선의 행정 시스템이 서서히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지금요. 이런 광해군의 분조 활동을 과연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래도 믿음이 좀 이제 점점 생기기 시작하는? 진짜 고마웠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자, 그 당시 기록을 한번 예원 씨가 읽어주시죠. 동궁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인심이 기뻐하며 마치 다시 살아난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든 나라를 구해보겠다고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이 젊은 세자를 보면서 민심이 점차 수습되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 큰 역할을 했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렇게 조선을 안정시키기 위한 이 광해군의 고군분투가 시작된 지 몇 달이 지났을 무렵 광해군에게 한 가지 소식이 날아듭니다. 명나라로 망명하려던 선조의 계획이 취소됐다는 겁니다. 네? 왜요? 이유는요, 일본이 명나라까지 쳐들어올 것을 걱정했던 이 명나라가 네. 조선에 지원군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게 명나라의 도움을 받게 된 조선은요, 수도 한양을 빼앗긴 지 꼬박 1년 만에 가까스로 한양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일본군의 추격을 피해 압록강 근처 의주로 피난해 있던 선조는 다시 한양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동안 정말 목숨 걸고 고군분투하면서 조선을 수습했던 광해군. 사실 돌아온 아버지 선조가 이렇게 고생했던 자신을 정말 기특하게 여기면서 인정해 줄 것이다 라는 기대 품지 않았을까요? 그치. 자, 그렇다면 우리의 선조 한양으로 돌아오자마자 무엇을 했을까? 분조를 해체시킵니다. 이야. 그리고 아들 광해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자인 광해군이 뛰어나고 광해군을 모시는 신하 중에는 현명한 사람이 많으니 나라가 번창하게 될 것이다. 이에 왕의 자리를 물려주고자 한다. 어? 어? 자, 왕의 자리를 물려주겠다. 여기는요, 깜짝 놀랄만한 선조의 속내가 따로 있었습니다. 선조가 이렇게 양위 선언을 할 때면요, 조선의 조정은 한바탕 뒤집어집니다. 신하들은요, 선조 앞에 엎드려서 아니되옵니다 전하, 아니되옵니다 전하 를 외치면서 간곡하게 반대합니다. 왜였을 것 같아요? 만약 선조가 막상 양위를 하지 않으면 그 행동은 뭐가 되냐면 불충이자 신하들에겐 불충이요 광해군에게는 불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네. 광해군도요, 매일같이 땅에 엎드려서 식사도 거른 채 양위 명령을 거두어 주십시오 간절히 호소하고 또 호소합니다. 선조는 바로 이걸 노리고 양위 선언을 했던 겁니다. 아, 너무 충격이다. 선조의 양위 소동은 자신을 향한 신하들의 충성심을 시험해보기 위한 정치 전략이었습니다. 전쟁 7년 동안에 선조가 양위하겠다고 소동을 일으킨 게 무려 18번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선조 입장에서는 지금 광해군에게 쏠리는 민심을 다시 자기에게 가져오고자 하는 정치적인 시험이고 테스트였죠. 와, 대단하다. 맞습니다. 사실 선조는 아들인 광해군에게 왕위를 물려줄 마음 전혀 없었습니다. 선조는 아들 광해군을 질투하면서 신하들의 마음을 떠보고 시험하려고 했던 겁니다. 진짜 힘들었겠다. 아, 진짜. 그리고 1598년 드디어 임진왜란이 막을 내립니다. 자, 그런데요, 광해군은 선조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또 어떤 얘기를? 에? 어째서 세자의 문안이라고 이러느냐? 너는 임시로 봉한 것이니 다시는 여기 오지 말아라. 우와, 근데 이... 어떻게 아버지가? 어, 말이 너무 심했어. 이렇게까지? 충격인데. 광해군은요, 이 말을 듣고
너무 속상해서 피까지 토했다고 합니다. 오. 그럴만하네요, 진짜. 자, 그런데 선조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데는 그럴만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 광해군의 세자 책보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거든요. 아, 당시 명나라와 조선은 이 군신 관계였기 때문에 명나라 황제의 승인을 받아야만 조선의 세자로서 완전한 정통성을 갖출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명나라에서 광해군의 세자 책봉을 지금 거절한 거예요. 이 명나라가 광해군을 조선의 세자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대체 뭐였을까? 자, 광해군이 장자가 아닌 둘째 아들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딱해. 그렇게 광해군은 명나라로부터 무려 다섯 번이나 세자 책봉을 거절당합니다. 그런데 이게 선조에게 엄청난 비린내가 된 거죠. 가뜩이나 광해군이 못 맞게 된 선조는요, 명나라가 거절한다, 이거 핑계를. 어떠냐? 바로 이 명나라의 거절을 핑계로 광해군을 계속 압박했던 겁니다. 자, 그러던 1606년 결국 세자 광해군의 지위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랜 세월 아이를 낳지 못했던 선조의 정실 부인 의인 왕후는요, 1600년 여름에 고열로 급사합니다. 이후 1602년 선조가요 19살의 새 왕비를 맞이합니다. 광해군 입장에서는요 자신보다 9살 어린 계모가 생긴 거예요. 아, 맞네. 그 계모 이름이 인목 왕후입니다. 인목 왕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인물이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계모 인목 왕후는요, 선조와 혼인한 지 4년 만에 드디어 아들을 낳습니다. 야. 와. 선조가 재위 39년 만에 얻은 첫 적자 영창대군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광해군이라면 심정이 어떠시겠습니까? 끝났다. 더 이상은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교수님, 영창대군이 태어났을 때 광해군은 어땠을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는 게, 적자가 태어나니까 이제는 계승 서열상으로도 광해군이 밀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좀 오해예요. 당시 16세기 후반에 나라에서 이미 후계자로 승인한 사람이라면 나중에 적자가 태어난다 해도 바꿀 수가 없다는 게 당시의 판례였어요.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아버지 선조가 광해군 자기를 굉장히 미워하는 거죠. 그런데 대안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서열상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격랑에 휩싸일 수가 있는 그런 엄청난 위기로 다가왔다는 거죠. 그렇게 영창대군이 태어난 지 1년 반 정도가 흐른 1607년 10월, 광해군에게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아버지 선조의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져 위독하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자신의 상태가 예사롭지 않다고 느낀 선조는요, 왕위를 물려주겠다는 교서를 드디어 내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광해군과 영창대군 중 선조가 지목한 다음 왕은 누구였을까요?
누구? 광해군이었습니다. 광해군 잘한대 줘야지 이거는. 그런데요, 사실 여긴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영창대군은요 당시 겨우 두 살로 광해군에게 대항할 만한 힘과 세력이 있다 없다? 없다. 없죠. 두 살인데. 그죠? 피눈물로 지켜온 영생을 내 간단하게 물려준다 생각하니 이 분통이 터져 제마 눈을 감을 수가 없구나. 그리고 약 4개월 뒤 선조가 사망합니다. 험난한 세자 시절을 거쳐 벼랑 끝까지 몰렸던 광해군이 마침내 조선의 제15대 왕으로 즉위하게 된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된 광해군. 자, 그런데 이 광해군에게는요 여전히 그를 불안하게 하는 존재가 남아있었습니다. 불안하게 하는 존재, 대체 뭐였을까요? 어? 어? 명나라. 명나라 인정 못 받은 거. 아, 무서워. 맞습니다. 천천히 해요, 천천히. 천천히 해요. 맞습니다. 바로 끝까지 세자 광해군을 인정하지 않았던 명나라. 자, 그런데 명나라가 끝까지 이 세자 광해군의 책봉을 거절했던 이유가 뭐였죠? 몇째? 둘째. 둘째. 그렇죠. 맞아요. 광해군이 장자가 아닌 둘째 아들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해군의 친형인 임해군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광해군에게는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왕이 된 광해군은요 즉위하자마자 그 위협을 제거하기로 결심합니다. 응? 광해... 아, 형? 형을 죽여요? 친형 임해군을 역모 사건과 엮어서 유배를 보낸 겁니다. 아, 와, 다 제거해버리는구나. 무섭다, 무서워. 형 임해군을 유배 보낸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광해군에게 충격적인 보고가 하나 올라옵니다. 임해군이 유배지에서 숨을 거뒀다는 겁니다. 그런데 광해군은요 형 임해군이 왜 죽었는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실상 파악을 위한 조사관 파견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의미한 게 뭘까요? 알고 있는 거네. 뭐 있냐? 와, 광해군. 자, 그렇게 장애물일 수 있는 이 형 임해군이 죽은 지 한 달쯤 지난 1609년 6월 광해군이 그토록 기다렸던 명나라의 책봉사가 한양에 도착합니다. 와. 세자 때 끝내 받지 못했던 명나라 황제의 승인을 조선의 왕이 되어서 드디어 받게 된 겁니다. 16년간 그를 끈질기게 괴롭혔던 그 약점을 지워낸 광해군. 정통성을 확보한 명실상부한 조선의 왕으로서 광해군이 내딛었던 두 번째 행보는 무엇이었을까요?
광해군은 조선 조정의 신하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오직 인재만을 천거하고 어진 사람만을 기용하여 다 함께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좋은 인재 등용. 등용하고 어진 사람을만 기용하자. 그렇지. 붕당과 상관없이 좋은 인재들이면 모두 추천하고 기용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지금 표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7년이나 지속됐던 그 전란의 후유증이요, 아직도 이 조선 전반에 아주 진하게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전후 복구 사업에 주력한 광해군은요, 토지를 개간하고 토지 대장과 호족을 정비합니다. 그리고 성곽과 무기를 수리해서 국방도 강화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큰별쌤이 짚어주는 별점 체크 포인트. 네,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위해 광해군 때 시행된 대동법입니다. 아, 당시 백성들은요, 세금으로 곡물, 즉 그 지역의 특산물을 바쳐야 됐거든요. 그런데 대동법은요, 당시 화폐나 마찬가지였던 쌀, 이 쌀로 세금을 통일합니다. 이 쌀로 내다 보니까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요, 땅을 적게 가진 사람들은 세금을 적게 내도 돼요. 정말 그야말로 파격적인 조세제도 개혁이었습니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백성을 딱 위한. 그럼요. 백성 맞춤형 개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의학과 약학의 수요가 높아진 이때, 바로 전쟁의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동의보감이 편찬된 거죠. 너무 잘하는데요. 광해군 어떤 왕인 것 같아요? 너무 잘해요. 네. 진짜 백성을 또 생각하고. 네. 폭군으로 기억하기에는 너무나 민심을 생각한 업적들이 많은데요. 그렇죠. 우리 알잖아요. 임진왜란 때 그 영웅 광해군의 모습은 변함없이 계속해서 지금 임진왜란 이후에도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때 광해군은요, 의심할 나위 없이 충분한 권위를 지닌 조선의 진정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광해군이 즉위한 지 5년째 되던 해 조선을 뒤흔드는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